한인은행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IC은행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미주 한인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총자산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JIC은행이 2021년 전국 은행 평가에서 동급 자산 규모의 은행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1년으로 보면은 일단 한국은행 중에서는 1년 통틀어서 보면은 이제 인컴만 가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과 좀 제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전국에 있는 한국은행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한 게 이제 프로미스원이에요. 그러니까 조제은행이 1, 2, 3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4, 4분기만 놓고 보면 포트코로를 보면 저희가 한국기관은 미국 전체 한국기관에서 네딩컴으로 인컴와이즈 수익률로 보면 저희가 1등을 했어요. JIC은행이 미국 전역의 자산 5억에서 10억 달러 C-Corporation 은행 545개 가운데 1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동안 수익률 기준 자산 규모의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 은행 그룹 중 2.97%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JIC은행의 신동원 부행장은 1위와 2위를 차지한 뉴욕 퀸텍은행과 테네시 아펙스은행이 오프라인 지점을 우정하지 않은 인터넷 뱅킹이라고 소개하며 기존 은행 중에서는 최고 수익률을 올린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C은행의 김동욱 행장은 이 같은 결과 배경에 대해 경험 많고 유능한 직원들과 경영진 그리고 이사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